버스크 힙합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는 247 칠링입니다. What's good? I'm 247 chilling. Now I'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, R&B, and all the black music.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. If you like my channel, please subscribe, like, and notification. You already know. Blast 247 chilling. 자,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음 주까지 저는 업로드할 컨텐츠들이 이미 거의 다 예정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, 아니 무슨 3월 마지막 주 돼서 뭐 다들 합의라도 한 건지 각 나라의 핫한 힙합 뮤직비디오들이 너무 많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어서 올리긴 해야 되는데 순서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. 지금 제 머릿속은 굉장히 복잡한 상황입니다. 어찌됐든 컨텐츠가 없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생각은 뭐 다 당연히 갖고 있지만, 야 이거는 진짜 너무 많은 뮤직비디오들이 저한테 몰려오고 있어요. 이렇게 거대한 폭풍처럼. 그렇습니다. 자, 빨리빨리 리액션 비디오 찍고 열심히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번 주는 잘하면 저는 일요일도 쉬지 못할 것 같은 예감이 막 드는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. 자, 그 이유 바로 영 라자입니다. 영 라자의 새로운 뮤직비디오 마미가 올라왔습니다. 간만에 돌아오는 싱가포르 힙합 리액션 비디오가 되겠습니다. 영 라자, 샤라웃도 해주고 되게 감사한 래퍼예요. 사실 영 라자에 대한 리액션 비디오는 거의 만든 적이 없었죠, 다른 래퍼들에 비해서. 그런데 저는 영 라자의 음악을 접한 지는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었어요. 그전에는 이제 여 MTV 랩스 아시아 호스트로 알고 있었던 래퍼지만, 이렇게 뒤늦게 음악을 접하고 나니까 아, 이 래퍼 굉장히 좀 펑키한 바이브를 갖고 있고 약간 그런 느낌이지. 나는 영 라자 보면 그런 느낌이 있어요. 미국으로 치면 어떤 래퍼라고 해야 될까, 루다크리스 같기도 하고, 요즘 래퍼로 생각하면은 앤더슨 팩?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. 그러니까 뭔가 긍정적인 에너지와 코믹한 느낌? 좀 뭔가 뮤직비디오를 봤을 때 아, 되게 좀 활력있다, 재밌다, 이런 느낌들을 많이 받곤 합니다. 이번에 올라온 마미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은 분위기가 있어요. 예, 좋습니다. 비디오를 보면서 제 생각을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. 영 라자의 마미입니다. Yeah, okay, let's get into it. 옆,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?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? 잠깐만, 이거 비트가 너무 좋은데? 누가 만들었는지 좀 잠깐 봅시다. 뮤직 프로듀스 바이 플라이치?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지? 비트가 되게 좋은 것 같아. 마음에 들었어. 야, 이거 되게 좋은데? 확실히 이 영 라자, 이제 제가 최근에 싱글 음악들 들어보면 확실히 클럽에서 어필할 수 있는 뱅어 시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, 지금 이 바이러스가, 이 죽일 놈의 바이러스가 참 문제예요. 뭔가 랩에 그냥 외국인으로서 그냥 느끼는 거는 그냥 좀 플로우에 있어서 펑키한 느낌이 되게 저는 마음에 든데다가,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? 이런 느낌도 제대로 느끼려면 어느 정도 스킬풀한 실력이 있어야 이런 느낌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. 저는 되게 영 라자의 랩 스타일을 되게 마음에 들어 하고 있어요. 약간 펑키한 느낌은 그냥 또 막 생각해보면 옛날에 내가 되게 좋아했던 우상 중에 배보이의 메이스가 있거든요. 약간 그런 느낌도 있어. 마미 wearing sorry not a skirt. Mommy wearing sorry not a skirt라고 얘기하는 게 되게 꽂힌다. Got the type of hips that make my vision blur. Mommy looking like she's sweeter than dessert. 뭔가 그 싱가포르의 바이브도 느껴지면서
워낙 기본적으로 영어 랩을 사용을 하니까 되게 미국 힙합스러운 느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. 아 이거 되게 중독적인데? 아 이거 자꾸 더 들으면 어지러울 것 같아. 사실 저는 지금 따라 부르고 싶은데 저까지 마미마미라고 따라 부르면 더 제 머릿속이 어지러워질 것 같아서 참고 있어. 싱가포르 전통 복장인가요? 어, 되게 우아하다. 우아해, 우아해. 어, 버스트는 되게 스킬풀하다. 자연스럽게 비트 체인징 하는 게 어, 너무 좋은데? 약간 내 머릿속이 혼란스러워 지금. 그래도 참 뮤직비디오가 항상 보면은 재밌어. 언제나 되게 유쾌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영라자인 것 같아. 재밌다. 재밌어요. 아 재밌어. 이번에도 좋아. 항상 보면은 뱅어시스를 되게 잘 만드는 영라자인 것 같아. 제가 뭐 싱가포르 힙합에 대해서 막 많이 아는 건 아닌데 누구의 리액션 비디오를 했냐 하면 이제 뭐 영라자, 아리프 정도 했단 말이에요. 영라자는 뭔가 이게 뮤직비디오에서 그게 있어요. 진짜 연예인 같아 보여. 뭐 연기하는 느낌이라든가 뭔가 이런 퍼포먼스 자체가 아 이 사람은 진짜 래퍼이기도 하면서 뭔가 연예인 같은 느낌들이 있다. 엔터테이닝이라고 하죠. 그런 것들이 되게 끼가 많아 보여. 그래서 참 뮤직비디오 보면은 몰입하는 재미가 있어요. 왜? 루다크리스가 연기력이 되니까 자신의 뮤직비디오에서도 뭐 재미있는 상황, 코믹한 상황극 같은 거를 본인이 막 직접 연기를 다 하잖아. 근데 그게 되게 잘 먹히잖아요. 연기력이 되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야. 영어라서도 약간 그런 캐릭터를 좀 갖고 있는 래퍼다?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재밌습니다. 아우 자꾸 마미마미라고 들으니까 지금 나 귀에서 환청이 올 것 같아. 그 정도로 아마 이 곡은 SNS에서 상당히 뱅어시시 될 것이다. 뭐 나이트클럽은 가지 못하니까 아, 느낌이 좋습니다. 아, 히트할 것 같아.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. 되게 좋아.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.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/7 트윈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.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Peace out.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